한 3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에 큰 행사를 위해서, 여자 경찰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사실 뜻하지 않게 경찰을 지원해서 들어왔는데요. 사실 제복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제가 좀 남달리 호기심이나, 뭐, 다른 좀 적극적인 일을 해보는 걸 좋아해서, 그때는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지만, 왜냐면 경찰이란 거는 좀 어렵고 위험하다고 그렇죠. 하고, 또 여성이잖아요. 여성으로서 경찰관을 한다는 게 과연, 할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지지를 해주셔서, 88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여성 청소년 업무니, 아니면은 뭐,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보안 업무,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 이렇게 쭉 했고요. 또 중간에 굉장히 또 상담 공부도 해서 이 책까지 쓰게 된 연결된 게 있었는데요. 한참 대한민국에 지금 정경 없어졌잖아요. 정경 의경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자살까지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 저 청년들을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러 왔는데 잘 보호해줘야 될까라고 상담사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또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전의경 인권 상담관 일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88년부터 경찰관 생활을 하신 건가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여성 청소년 업무죠. 너무 뜨겁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좀 아픈 일이 정말 많죠. 과거에는 경찰이 나무 물건을 훔치다가 안 준다고 하면 칼로 위협하거나 때리거나, 그래서 가장 그런 게뭐 도둑 아니면 강도 이런 사람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안타깝게도 뭐 학교폭력에서 친구들끼리 싸운다든가, 뭐 아이들은 뭐 싸우면서 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이 저럴 수 있나, 그런 끔찍한 왕따부터 학교폭력도 있고요. 또 저도 아이가 있지만 뭐 모성애라든지 뭐 부성애라든지 동물적으로 자기 자식을 케어하고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사회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동학대나, 또 지금의 가장 안타까운 거는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나, 또 가정에서 가정 폭력이나, 또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학대 범죄, 특히 노인 학대 범죄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그런 그 범인을 잡고 검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서로 잘살수 있나? 그리고 또 만약에 싸웠다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나? 이게 사후 모니터링.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치롭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픈 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경찰관 생활을 하시는데 은퇴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30년 됐잖아요. 네. 30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내려놔야 될 때가, 이제 제복을 벗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 있는 선배들이나 저보다 바로 이제 은퇴가 임박한 선배님들한테 나가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는 뭘또 하냐,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등산만 다닐 거야, 그래서 평생 30년 동안 산을 다니실 거예요. 그래도 에베레스트까지 가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준비도 없으시고, 근데 저는 뭐 연금 있으면 된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 100살까지 사세요. 뭐 이런 거는 정말 뭐 100살 할머니가 있다는 걸 뉴스에 나오는 일이었는데, 네. 지금은 보통 80, 90은 기본으로 사시는 거고, 앞으로 100세는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나가서도 적어도 30년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이, 네. 뭐 등산도 내가 낮은 산, 높은 산, 가을 산, 겨울 산 이렇게 나누는 건 괜찮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좀 계획 있게 좀 네. 준비해서 네. 좀 남은 인생을 좀 재밌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일찍 준비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네.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아 정말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온 시대를 돌이켜 보면은 그 이제 현역 이제 30대부터 60대 그 생애 기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그 생애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지만 사실 퇴직 이후를 고민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왜 이런 것들에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요. 네. 누구든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은 뭐 처음 걸어가는 길이죠. 그쵸, 네. 자기 인생에서. 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이 걸었던 길은 산 속에도 이렇게 밟혀진 길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오솔길이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그래도 길이 났던 걸로 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부도 했고 네. 부모님의 조언도 있었고 네. 시스템화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또 입시가 다가오면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가고 네. 또 대학도 가고 또 대학 가면 취업도 하고 이게 단계 단계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평범하게 네. 결혼 정리 그래 결혼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60까지는 네.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길은 정말 별로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네. 60이면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오래 사셨다. 네. 한복 입고 박절을 네. 하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뭐 60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저보고 할머니라면 저 굉장히 저도 속상하고 네. 어색하죠. 그리고 기분도 그렇게 좋지는 네. 않는데 네. 앞으로도 나가서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선도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시스템화를 해서 각자가 이렇게 좋은 거를 자기 취향대로 고를 수 있도록 네. 좀 각자의 길을 좀 다져봐야 되겠다. 사회적으로도 물론 뭐 청년 실업도 있죠. 네. 청년들도 힘들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일자를 놓지 않고 잡고 있으면 아니 그럼 청년들은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자리를 뺏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청년들도 그 청년으로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한 다음에는 좀 물러나서는 편안히 쉬시면서 그 나름대로 보람을 찾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네.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저희는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중간에 뭐 IMF도 겪었지만 네. 좀 경제를 위해서 기여를 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사는 만큼 또 앞으로도 우리 길은 개척을 해서 그런 길을 좀 뚫는 그런 막 선두주자 역할을 네. 하고 싶은 그런 사명감도 있으니까요. 네. 어떤 때는 나는 정말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내가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후배 네. 후배님들한테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이제 개척해야 되는 선두 주자로서 은퇴 후에 이제 꼭 알아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은퇴 이후에는 보면 뭐 노인은 사고다 네. 그래서 노인 사고뭉치가 아니라요. 네. 고자가 쓸고자더라고요. 쓸고자인데. 저는 이제 외로울 곳자인가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첫째 나이가 들면 수입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쵸. 또 빈곤하다. 네.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10년만 타도 네. 오래 탄다고 하는데 그쵸. 우리 적어도 60년 동안 같이 우리 내 몸이 나를 이렇게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이제 여기저기 병이 나기 시작하니까 또 질병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죠. 네. 그리고 외로워요.
직장에서는 직장 사람, 사람들도 그쵸. 많은데 직장도 떠나오죠. 심지어는 전국적으로는 뭐 나의 정말 배우자도 떠날 수도 그쵸. 있고 나의 가족과도 이별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외롭죠. 그리고 일거리 없으니까 네.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뭔가 좀 너무 이렇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문으로 뭐 질병, 빈곤, 고독, 무위 이렇게 네. 하는데 일단 네. 아프고 돈 없고 외롭고 할 일 없으니까 같이 존재감 없어지고 이런 게 노인의 가장 네. 어려운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 이제 이미 나가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분들 중에서 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잘 살고 있는 분은 네. 조그만 일이라도 네. 어머 선배님 그 괜찮으세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네. 정말 대한민국의 뉴스에 나올 만큼 큰 강력범을 네. 잡으신 선배님이 계시는데 네. 지금은 어디 작은 데에서 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청소를 한다 할지 네. 건물 관리를 한다 할지 아 그거 괜찮으세요? 라고 했더니 네. 이게 뭐 어때서? 근데 저도 이렇게 마음으로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든지 해요. 그러는데 그때 정말 내가 대한민국 누구를 잡았다 뭐 이렇게 막 정말 눈에서 정말 레이저가 네. 나오는 카리스마 있는 선배님이 네. 아 거기 있는 고객들이 함부로 막 대하기도 하고 이럴 텐데 왜 여러분들 강력계 형사 생각하는 네, 그러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싶어도 네. 그 작업장에 가면 그 선배님의 뭐라 그러냐 불편하죠. 불편하지 네.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나도 이런 그 선입견을 못 내려놨구나. 그런데 굉장히 그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학교 그 경찰 출신 분들이 은퇴하고 이제 학교 보안관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나요? 네? 학교 보안관. 네, 학교 보안관도 많이 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학교 보안관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 뭔가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봐요? 그걸? 솔직히 말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어떤 분은 학교 보안관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또, 학교 보안관의 같이 이런 거. 네. 왜냐면 학교 앞에서 아이들 이렇게 등교할 때 이렇게 보면 네. 교통정리도 하시고요. 네. 아이들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저기 싸우는 것도 보이고, 네. 얘가 준비물 안 가서 막 뛰어다니면 네. 안전의 문제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도 하시는데, 네. 또 어떤 분은 저기 가서 저거, 그 거기 가서 저렇게 하고 싶어. 네. 그래서 나 같으면 안 해라고 정말 정확하게 둘러 딱 갈려. 나 같으면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경찰관이 건물 관리나 네. 건물 뭐 경비 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내가 그래도 경찰서에서 뭐 과장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거기 가서 경비원이 뭐야 보초 쓰고 네. 그래서 동기들끼리도 네. 야 누구 그 경비하고 하고 있대더라 그러면서 네. 뭐 한대더라 이러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그 돈 가지고 용돈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내가 할 만큼 하고 네. 또 그 수입 생기면 더 즐겁게 후배들한테 밥도 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걸 하는 걸 더 바람직한 삶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바람직한 삶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게 누구는 맞다 네. 누구는 뭐 이게 틀리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게 싫은 사람은요 네. 그걸 하면 병이 생겨요. 내가 왜 이래야지 네. 그래서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네. 마음의 병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은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요. 이제 경찰관이 공무원이니까 이제 사실 이제 경제적인 이제 최소한의 이제 생활비 정도는 이제 연금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찰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학교 보안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비 관련 일들을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걸까요? 아, 제가 꼭 이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나고 네.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연금 나오면서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해라고 막 좀 비난 비슷하게 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다 들여다보면 그쵸. 속사정이 다 있거든요. 그쵸, 네. 200이든 네. 뭐 300이든 네. 어떤 사람은 뭐
2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게 뭐 그 사람의 씀씀이나 그 사람의 뭐 가치 정도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부유한 가족에 따라서도 네.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지금은 뭐 결혼 연령도 많이 다르고 또 뭐 나가기 전에 자식들을 다 뭐 결혼까지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자식들 아직 대학 가고 이렇게 아직까지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는 아직도 집을 못 샀거나 그래서 뭐 계속 그걸 갚아 나가는 네. 사람. 또는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서 정말 뭐 이거에 두 배 세 배 해도 계속 병원비로 나갔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은 그게 순수히 제 용돈으로 주머니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지 내가 좀 안 쓰고 안 먹으면 네. 되지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변수도 생기는 그쵸.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게 결코 많다 적다를 어느 기준으로 들 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